안녕하세요. 유튜버 만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8650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캠핑할 때 쓰는 파워뱅크 또는 뭐 전자담배, 전기 자전거의 보조 배터리 등에서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제작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상식 없이 하시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잘못 구매해서 난감한 경우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18650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걸 사용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다는 겁니다. 네. 이 명칭은 리튬 배터리의 규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18은 가로 길이, 그리고 65는 세로 길이고, 0은 원통형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 별거 아니죠. 네. 그럼 18650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림처럼 21700 이런 것들도 있고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사이즈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18650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650 리튬 배터리는 효율이 좋아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회로, BMS라는 보호회로를 장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장치 뭐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 배터리 자체에 이 보호회로가 내장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18650 사이즈보다 이 보호회로 때문에 0.5mm 두꺼워지고 4.5mm 정도 길어져 가지고 보호회로가 없었던 배터리를 사용하던 기존의 기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단점이고요. 하지만 요즘 제품들은 보호회로 내장 사이즈로 맞춰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리튬 배터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제작하려면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구매해야 되는데, 가장 헷갈리는 것이 고방전이냐, 중방전이냐, 뭐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INR이 고방전, ICR이 뭐 중방전이다, 이렇게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구매했었는데, 아이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구매한 배터리는 삼성 INR 18650 352라는 모델이었는데 이것이 중방전도 안 되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지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방전, 중방전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최대 방전 전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높을수록 고방전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 15A에서 20A 정도는 되는 것을 고방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산 배터리는 5A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것들은 모델을 보고 알 수는 없고 제품별 최대 방전 전류가 나와 있는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몇날 며칠 뒤져서 검색해서 찾아낸 모델별 제원표를 공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배터리를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방전 배터리는 LG전자의 ICR18650HB가 있고 삼성전자의 INR18650-30Q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꼭 고방전을 쓸 필요가 없는 보조 배터리 등에는 중방전 그 이하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델명에 나온 INR ICR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분이었습니다. 리튬 전지를 만들 때 고효율, 고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혼합해서 만드는데 이 성분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거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녀석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서 보는 것 같이 IMR은 리튬 망간 산화물 전지인데 망간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IMR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INR은 리튬 망간 니켈 전지인데 여기서 니켈이 많이 들어가서 INR로 표기한 것이고요. ICR은 리튬 코발트 산화물 전지인데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서 ICR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고방전이다 중방전이다 노안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단지 어떤 성분으로 만든 것인지만 구분되는 것이죠. 참고로 표 맨 아래에 보면 IFR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FE, 철이 철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된 제품이네요. 옥시드, 아까 저 위에 산화물이라는 그 옥시드가 이제 산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산소와 다른 원소의 화학 물질을 이제 옥시드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터리 모델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LG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LG전자 배터리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LG DBMG11865라는 이 전지는 LG 디지털의 BMG1 모델이고 18650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172FE14A2라는 뜻은 리튬전지 생산 연도를 알 수 있는데 맨 앞에 L이라는 숫자 N은 이제 연도인데 L이 2012년, M이 2013년, 그 다음 해가 2014년인데 N으로 표시가 된 거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F는 월을 의미하는 건데 A가 1, B는 2월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하면 F가 6월이 되겠죠. 네. 가끔 이런 모델의 의미가 궁금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리튬 전지를 이제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충전을 잘 못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잘 충전해서 써야 되는데 이 배터리에는 보통 메모리 기억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충전 방법은 완전 방전 후에 재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슬라이드 2번처럼 30% 남은 상태에서 재충전하면 70%만 충전되고 기존의 용량 30%만큼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메모리 기억 효과라고 하는데 하지만 리튬 배터리는 이런 메모리 기억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완전 방전이 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방전이 되면 충전이 되지 않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배터리를 제작하려고 할 때 볼 수 있는 단어인데 3S, 3P, 1S, 3P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지는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전압과 전류 용량을 잘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S는 직렬, serial이라는 의미고 P는 병렬, parallel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예시처럼 3S, 3P 이렇게 만들면 전압은 9.6V가 되고 전류 용량은 예를 들어 1셀당 5A라고 한다면 15A 배터리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S, 3P를 제작하면 3.7V 15A 배터리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전압과 전류 용량에 맞게 설계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튬은 고온에 매우 민감하고
속도 폭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차량에 방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습기에 약함으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합선되면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여러분들 특히 제작 시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을 잘 이중 삼중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격, 분해, 압착, 관통 등은 매우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고 완전 방전이 되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자주 충전해주고 장기간 보관 시에도 3개월에 1회 정도는 재충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금 18650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리튬 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만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